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특별 임무에 있는 원숭이 마을 보호라는 맵인데요. 이제 공략전에 앞서서 이제 초보분들하고 이제 모바일 유저분들 이제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이제 그 프리미엄 스토어는 이제 모두 VR 상황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원숭이 실험실도 모두 이제 VR 상황을 해뒀어요. 모두 VR 상황화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빌딩도 VR 상황을 한 상태로 이제 깰 거예요. 이제 초보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특별 임무를 이제 돈 벌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제 스펠이 없잖아요. 이제 원숭이 이제 전문 빌딩이나 실험실 요런 거 이제 뭐 안 찍었고,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는 특히 더 없겠죠. 그렇죠?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특별 임무 이제 저도 이제 초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이제 비활 상황을 한 상태에서 이 원숭이 마을 보호라는 맵을 이제 깨도록 할게요. 이 맵은 이제 특성이 뭐냐면은 이제 이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맵 이름이 이제 원숭이 마을 보호라는 맵인데, 이제 이 원숭이 마을을 지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프는 150개, 그리고 이제 돈은 650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숙련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련 모드처럼 이제 숙련 모드처럼 이제 풍선이 한 단계씩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원숭이를 이런 식으로 이 마을 주변에 지으면 이제 싼 거 아시죠? 이제 10%가 더 싼 가격에 이제 더 싸게 이제 타워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 마을 위주로 이제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원숭이 처음에 이렇게 네 마리를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원숭이 마을을 원숭이 네 마리를 배치를 했으면은 그 이제 바나 농장을 좀 더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라이프가 한계가 아니잖아요. 이 맵은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를 좀 잃어도 되니까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그 원숭이 그 바나나 농장을 짓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제 환절기가 시작돼가지고 제가 이제 비염이 있는 사람인데, 비염이 좀 이제 환절기마다 심해지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 요즘에 이제 좀 비염이 심해진 것도 있고 목도 좀 아파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조용조용히 말하는 거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즘에 이제 진짜 막 감기 조심하세요. 이제 날도 추워져가지고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감기 걸리는 사람이 좀 많은데 이 맵을 공략할 때 이제 다른 맵 공략할 때랑은 다르게 이제 제 원숭이 실험실에 다 이제 비활성을 해두잖아요. 그럼 이제 없어요. 판매가도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막 다시 되팔고 막 그런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요거 되팔지 말고 1400원 모은 다음에 그냥 바나나 대농장 짓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뭐 라이프 좀 잃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 대농장까지 지었는데 여기까지 지었으면은 원숭이들 업그레이드 좀 이제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세 번째 거부터 해주시고 이제 왼쪽 두 번째 이렇게 2-3업 해주셔야 되고, 5시 방향에 있는 원숭이도 똑같이 오른쪽 세 개부터 세 번째 거까지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왼쪽 두 번째 이렇게 2-3업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농사를 지으시면 돼요. 농사를 이제 다시 지으시면 되고요. 1000원이 모이면은 농장을 바로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바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1400원까지 모아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효율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른 공략이랑은 틀리게 판매가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1400원이 됐죠.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 이제 나머지 원숭이들도 2-3업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2-3업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잘 막죠? 그쵸? 요게 좋은 게 뭐냐면은 원숭이 마을이 왼쪽 세 번째 컷까지 먼저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돈 수급도 좀 더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원숭이 사거리랑 공격 속도가 증가하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21라운드인데 다음 라운드가 22라운드잖아요. 22라운드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 납풍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납풍선이 이제 좀 저는 이제 폭탄 타워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풍선이 한 단계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납풍선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폭탄 타워 2업을 해주신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돌려주시고 납풍선을 이렇게 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400원 모이면 다시 이제 공사 지어주시고 납풍선이 또 나오죠. 납풍선이 좀 자주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24라운드에는 이제 캐문 풍선이 나오는데 캐문 풍선은 뭐 잡기 쉽죠? 그쵸? 지금 이제 다트 원숭이가 이미 2-3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자마자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농장은 이렇게 4개까지만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4개까지 짓고 그리고 이제 이 접속탄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접속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진짜 이게 풍선이 물량이 나와도 진짜 잘 잡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바나나 공화국 요거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되팔면은 손해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공화국을 그냥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게 되게 이제 효율이 더 좋아요. 그리고 또 3200원이 모이면 공화국 업그레이드 또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라운드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31라운드에는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풍선 충격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풍선이 이 대포에 맞으면은 기절을 해요. 그러니까 스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멈춰있죠 지금 풍선이. 그쵸? 요걸 이용해서 이제 쉽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이거 3200원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궁합을 업그레이드를 해주세요. 그리고 폭탄 범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물량으로 이제 풍선이 나와도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풍선이 물량으로 나와도 굉장히 잘 잡아요. 얘가 이제 스턴을 먹여주고 이제 남은 이제 다트 원숭이들도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다트 원숭이들이 막 대부분 이제 1800킬, 1500킬, 막 1000킬 그리고 얘는 좀 1500킬 가까이 했는데 굉장히 잘 잡죠? 이렇게 조합 맞춰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나나 공화국이 이제 3개가 됐고 이제 바나나 대농장에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요 바나나 요 뭐야 오른쪽 거 두 번째 거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캐문 풍선이 많이 나오는 구간인데 33라운드가 근데 이제 요 다트 원숭이 2-3업 원숭이가 이제 4마리가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잡을 수가 있고 귀한 바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제 나머지 다 팔아주세요. 팔아서 돈 안 나오네? 판매사가 너무 부족하구나, 이게. 그냥 이 상태로 갈게요. 한 라운드 더 돌리고 원래 팔았어야 했는데, 제가 이제 판매가를 깜빡하고. 다음 라운드는 이제 세라믹 풍선이 나오는데, 이제 대포가 있으니까 세라믹 풍선 걱정하지 마시고, 요, 이제 스타트를 누르시고, 바나나 연구시설을 눌러주세요. 보시면은 이제 지금은 바나나 13송이를 캤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제 바나나 5상자를 캐잖아요. 근데 스타트를 누르고 이제 바나나 연구시설을 누르면은 바나나가 이제 13박스가 나와요. 13상자 한 상자당 600원씩 600원짜리고 이제 바나나 송이 한 송이는 이제 한 송이당 이제 600원 60원이에요 60원 60원짜리를 그냥 600원어치를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스타트 누르고 이제 업그레이드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돈 되는 대로 그냥 슈퍼원숭이 지어주세요. 이렇게 역시 이제 초보 분들한테는 이제 스펙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제 슈퍼 원숭이의 짱이에요 진짜. 이렇게 슈퍼 원숭이 만들어주면 되고요. 공장은 하나 있으면 충분하니까 그냥 공장 하나로 냅두면서 그리고 요거 이제 오른쪽 거 업그레이드도 해주도록 할게요. 캐모풍선 감지하는 것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고 이제 슈퍼 원숭이를 계속 키워주시면 돼요. 이제 14,800원을 모아주시면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 납풍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쵸? 그리고 이제 40라운드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MOAB 등급의 풍선이. 그거는 아마 제가 이제 스펙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얘로 잡기 좀 힘들고. 요 슈퍼 원숭이 팬클럽 요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MOAB 등급의 풍선이 이제 6대가 지금 등장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슈퍼원숭이 혼자서 막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태양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근데 안 나오네. MOAB 등급의 풍선 안 나오네요. 뭐지? MOAB 등급의 풍선 안 나오고 그냥 풍선이 한 단계씩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 그러면은 그냥 작전 변경 요거 그냥 다 팔아주세요. 다 팔아주시고 그냥 여기다가 슈퍼원숭이 하나만 건설할게요. 또
MOAB 등급의 풍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이게 수면 모드 난이도로 이제 풍선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봐요. 그냥 뭐 태양신 타워 계속 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팔아버리고 이렇게 라운드는 이제 65라운드까지 있는데 이제 한 60라운드쯤에 공장을 요거 이제 팔아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태양신 타워가 진짜 이제 초보 유저분들한테 진짜 짱이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지으면 이제 깰 것 같아요. 제 이제 예감으로는 MOAB 등급의 풍선이 46라운드에 나오네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숙련 모드 룰을 따르다가 이제 MOAB 등급의 풍선만 좀 늦게 나오나봐요. 이게 이제 또 이제 14,850원이 넘었으니까 한 마리 더 완성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특별 임무가 초보 유저분들이 이제 돈을 벌기가 되게 쉬운데 이제 초보 유저분들이 왜 초보냐, 실력이 초보인 게 아니고 그 원숭이 실험실이나 그 막 다른 기타 건물 같은 거 전문 빌딩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제 숙련자 분들에 비해서 이제 좀 더 스펙이 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좀 번거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특별 임무는 이제 초보분들에 이제 맞춰서 이제 저도 이제 전문 빌딩, 원숭이 실험실, 프리미엄 스토어 모두 다 비활성화를 한 상태로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특별 임무 영상도 좀 많이 간간히 올릴 거기 때문이니까 네 이제 많이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어요. 말이 좀 헛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돈 되는 대로 이제 그 태양신 타워 계속 지어주시면 될 거고요. 현재 라운드는 이제 55라운드고 이제 65라운드 이제 10라운드 남았는데 요 정도만 돼도 이제 클리어 각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약간 특별 임무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맵의 특성만 좀 잘 파악을 하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루즈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없죠, 그쵸?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솔직히 나라도 지금 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스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초반만 좀 보다가 아, 요 정도면 깨겠구나 싶으면은 이제 영상을 끄지 않았을까 싶네요. 굉장히 딱히 진짜 할 것도 없고 공략 영상이라서 뭔가 뭐 말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딱히 할 것도 없고 이제 61라운드 됐죠. 슬슬 이제 공장을 팔아주시고 요거 한 마리만 짓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여기다 짓고 태양신 만들어주시고 62라운드고 63라운드에 제 공략대로 이제 못 따라하셨다면 63라운드에 이제 엄청나게 물량 풍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태양신 타워가 없다. 63라운드까지 그러면 이제 풍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쪽을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태양신 타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있어도 클리어는 하거든요. 63라운드는 조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4라운드 이제 꾸리고 65라운드는 이제 순차적으로 풍선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이 라운드인데 처음에 이제 좀 낮은 단계 풍선이 나왔다가 이제 세라믹 풍선 나왔다가 MOAB 등급의 풍선이 나왔다가 이제 빨간색 풍선이 빨간색 대형 풍선이 이제 나오는 그런 라운드죠. 마지막 라운드 딱 때리는 소리 들어보니까 세라믹 풍선 때리고 있고 이제 MOAB 등급 풍선 나오고 빨간 풍선 나오고 이렇게 이제 특별 임무를 클리어 했습니다. 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막 좀 어려운 맵이나 막 그런 거 못 깰 만한 맵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그 맵을 공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이제 뭐 제 이 특별 임무 요거 이제 클리어하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